반갑습니다. 주식 개미 연구소 부의와실입니다. 자, 오늘은 대선 테마주 홍준표 관련주를 오늘 종목을 한번 보고 있는데요. 홍준표 관련주 한국선재랑 그리고 TBC라는 종목이랑 한국선재가 홍준표 관련주입니다. 그럼 왜 제가 이 종목을 보냐면, 이 종목은 뭐가 중요하냐면, 요 종목은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은 회사의 가치를 보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차트의 움직임을 보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슈나 테마로 움직이는 거지. 이 종목을 회사의 가치를 보고 뭐 실적이나 가치를 보고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로지 지금의 이슈나 테마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그게 매수자가 많으면 급등을 하고, 매도자가 많으면 급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하는 거죠. 기술적 분석을. 그럼 자, 이 종목이 특징이 뭐냐면, 이 종목을 어떻게 보냐면, 요렇게 삼각형이죠. 요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삼각형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한국선재도 마찬가지. TBC도 마찬가지. 요렇게 삼각형이거든요. 요렇게 본다. 차트를 요렇게 기본적으로 놓고 분석을 한다는 거지. 분석을 하면은, 이 지금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삼각형 시작하는 자리. 이 자리가 이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자리가 이탈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손절 라인은 이 자리가 되겠죠. 요 시작에는 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요 시작에는 요 라인이 손절입니다. 첫 번째 요봉 캔들이. 요게 이탈되면 손절을 한다. 지수 때문에 빠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어차피 올 거는 온다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은 한국선재도 마찬가지, 요 기준이 마찬가지, 요 기준이에요. 여기는 약간 좀 내려왔죠. 그래서 얘는 한국선재는 같은 이슈, 같은 재료인데 같은 홍준표 관련주인데 얘가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가는 이유가 그 이유인 거예요. 왜? 얘는 여기가 그거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때문에 상대적으로 첫 번째는 얘가 대장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얘가 더 많이 올라갔는 게 요거 때문에 그 요게 또첫 번째 이유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중요한 게 이슈나 테마 종목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표들을 보는 거거든요. 이 지표하고 이 지표하고 한국선재하고 지표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 지표는 이평들이 이렇게 부채꼴령석으로 펴져 있거든요. 이렇게 펴져 있고 이거는 이렇게 펴져 있다는 거는 바꿔서 말하면은 이평을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평 매매하는 사람들이 나눠져 있다. 이슈 보고 그냥 무작정 들어오는 개인들이 있는 반면에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 중에 이평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평의 매매 기준이 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분산돼 있다는 거지. 근데 TBC 같은 경우는 요 이평들이 수렴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평들이 모여 있고 요런 이평들만 조금 벌어져 있고 나머지 이평들이 모여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매수 자리. 이평을 보고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 매수 자리고 이슈나 테마를 보고 하는 사람 또 매수 자리다. 그래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왜? 관심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매수를 하면은 똑같은 재료고 똑같은 이슈로 움직인다면 매수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자리가 이 차트라는 거예요. 이 차트가 훨씬 더 강하게 들어와요. 이 차트보다는. 한국선재가 지금까지 많이 올랐고 이게 대장이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줄 아는데, 많이 들어올 줄 알고 이게 상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다. 훨씬 더, 이게 그, 더 좋다. 그럼 이건 당분간 움직임이 좋대. 그러면 똑같은 재료, 똑같은 이슈에 중장기로 끌고 간다면, 같은 이슈인데 중장기로 끌고 간다면 이 TBC가 중장기로 끌고 가기가 훨씬 더 낫다. TBC는 전고 돌파할 수 있지만 한국선재 같은 경우는 전고 돌파가 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지. 같은 이슈고 같은 재료인데도. 누가 더 빨리 전고를 돌파하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TBC가 더 훨씬 더 전고 돌파를 빨리 할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매수를 해라, 뭐 이거는 매수 자리입니다, 타점이 좋습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차트를 어떻게 분석하고 뭐 이슈나 테마 종목을 어떤 식으로 차트를 해석하는지 그거를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리고 제 아는 사람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데 누구 뭐 유튜브에서 뭐
그 잘하는데 뭐 유료하는데 거기 회원 가입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한다면서 한번 봐달라더라고. 그 사람이 유튜브 영상 찍은 거 한번 봐, 네가 좀 보고 평가를 해달라 이래 얘기하는데, 저는 딱 얘기하는 게딱두 가지를 보거든요. 뭐를 보냐?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 매매하는 사람이고, 회사의 실적이나 재무나 이런 걸 보고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얘기하는 건 가치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단타 치는 사람들이 회사 이슈나 테마, 실적을 보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오늘 샀다가 내일 파는 종목을 갖다가 뭐 하려고 그 재무제표를 왜 보냐는 거지. 재무제표 얘기 꺼내고 단타 치는 종목의 재무제표를 얘기하고 뭐 섹터니 뭐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실력이 차트에 대한 실력이 그만큼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차트 보는 사람들은 차트를 보고 이 종목은 이슈가 강하겠구나. 차트만 보면 이슈가 강한지 안 강한지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목도 한국 TBC나 TBC 종목을 제가 보고 한국 선지 차트를 봤단 말이에요. 두 개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차트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트가 유사 차트라니까? 이거는 뭐다? 그럼 재료가 똑같다는 거지. 지금 요 구간에서만 재료가 똑같다는 거야. 재료가 똑같기 때문에 요로 움직이는 거라고요. 요런 차트가. 그래서 제가 재료를 본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알았으면 저는 하는 바람이거든요. 뭐, 그냥 쓸데없는 얘기였는데. 그냥 뭐, 어쨌든 이 종목을 뭐 사라, 매수해라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런, 피라미드 형식의 차트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똑같은 재료인데 왜 얘는 얘보 똑같은 홍준표로 똑같이 엮여 있는데 왜 상한가가 얘가 대장이거든요. 원래는 한국 선재가 대장이에요. 근데 왜 얘가 좀더 오늘 상한가를 갔지?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 여기는 더 이상 뭐 그런 요까지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여하시겠습니다.